등장부터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이는 우리의 설 전문가. 과연 역대급 사료 거북견 아롱이의 먹방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오늘도 임무 완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아니었구나. 너가 짖는 거였어? 오늘따라 유독 짖어대는데요. 내가 좀 무서워? 왜 그래? 어? 설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일단 아롱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금만 진정하고 들어갈게요. 안녕 너네 근데 진짜 태꾸는 설쌤한테 벌써 푹 빠졌네요. 안에 우선 들어가볼까? 가자 들어가서 앉을까?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아유 너 막 무는구나. 너 막 나 움직이니까. 이때 설쌤 바지가랑이를 무는 아롱이. 평소보다 더 격한 반응인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얘 놀자고 하는데요? 자기 좀 봐달라고. 놀자고 주세요. 아, 알았어. 이 친구가 아롱이. 네. 그렇죠. 얘 만져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막 짖고 제 살을 무는 게 아니라 자기 좀 보라고 막 바지가랭이를 막 이렇게 조금 물고 요 앞에 와서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는 강아지들의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엉덩이를 치켜 들고 상체를 숙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아하, 놀자는 거였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이유가 아롱이는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적어서 적은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먹지를 안 해버리니까. 정반대네요.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게요. 설 전문가 앞에서 난데없이 기싸움을 하는 두 녀석. 태구가 아롱이가 짖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네. 아롱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안 먹어서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왔을 때 처음에는 사료를 이제 먹었거든요. 조금씩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료를 주면은 냄새 맡아보고 딱 돌아서 자리 피해버리고. 안 먹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이 몸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롱이 한 번만 좀 만져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 선생님한테 주세요. 일로 보자. 어이 무서워. 여태껏 2.5kg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아롱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마르긴 말랐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몸매를 확인을 하냐면요. 아롱이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요 허리가 올라가는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또 콜라병 몸매가 나오는지를 봐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도 허리가 되게 많이 잘 올라가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콜라병 몸매예요. 그런데 만져보면 척추뼈가 되게 도드라지게 만져지고요. 그리고 갈비뼈도 되게 도드라지게 만져져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여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를. 그쵸? 되게 잘 만져지죠? 그리고 여기 갈비뼈도. 태꾸 일로 와봐. 태꾸 한번 여기 만져보세요. 지방 좀 깊숙하게 만져야 만져. 그쵸? 깊숙하게 만져야지만 만져지죠. 네. 그리고 갈비뼈도 한번 만져보세요. 거의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강아지들의 몸매 상태를 파악하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BCS라는 게 있는데 5단계까지 방법으로 봤을 때 3이 가장 평균. 이상적인 형태. 네. 아롱이는 한 2. 1에서 2 사이. 태꾸는 4. 네. 그래서 아롱이 같은 경우도 한 2점 후반대로 가면 지금보다 한 10%는 더 찌면 가장 건강하고 이쁜 몸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정확히 아롱이가 사료를 안 먹는 원인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보호자님의 최대 걱정거리. 아롱이는 사료를 줘도 피하기만 할 뿐 먹질 않았죠.
그때마다 코앞에 대령에 가며 사료 한 알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번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매번? 네. 전쟁, 먹이는 게 전쟁.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아지들은 사람으로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3, 4살 정도의 아이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 밥아먹는다고 계속 입에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 사실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롱이의 상전 역할 이제 끝내야겠죠? 부드럽게 갈아주면 먹을까 싶어서 선수 절구질까지 했던 우리 보호자님.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안의 사료도 냅다 뱉어내기 신공을 보여줬던 녀석. 먹는 거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요. 촉촉한 식감을 위해 사료에 물을 넣고 데워주기도 했었죠. 아, 이것도 제가 오복인에서 했던 거. 네. 네. 야, 열혈 시청자셨네요. 이제 선생님 그 저 시원하게 고프로를 제가 자주 시청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있으면 이거 배워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근데 시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건사료는 되게 딱딱하고 수분이 한 1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수분을 조금 더 첨가해서 돌려주면 조금 더 촉촉해지잖아요. 그러면 냄새 나는 거 플러스 이제 식감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롱이는 아닌 거예요. 방법은 좋았으나 아롱이에겐 통하지 않았네요. 급기야 비장의 카드 삶은 달걀 등장. 흰자를 빼고 노른자만 잘게 부숴 사료에 섞어주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계란은 얼마나 주셨어요? 또 흰자는 또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개 정도 가지고 이제 태구도 이제 좀 주고. 네네. 얘도 좀 주고. 아,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쵸. 노른자 같은 경우도 강아지들이 하루에 반 개 넘어가면 안 좋아요. 더 이제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한 노른자 4분의 1개 정도. 네네. 저건 좀 궁금한데요? 저건 먹어줘야지. 그러나 까탈스러워도 너무 까탈스러운 녀석. 간식이고 달걀 노른자고 사료만 섞였다 하면 무조건 거부. 간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아, 이게 근데. 저 사료도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도 아마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제가 봐서 아롱이는 그냥 사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네, 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료라면 질색팔색하는 아롱이가 사족을 못 쓰고 먹는 음식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것은 요거트? 저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부 이렇게 먹다가 보면 와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하얀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한번 먹여봤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저건요 사과 무슨가 뭐 고고하고 이제. 야, 너 입이 짧구나. 요거트도 한 두세 스푼 먹으니까. 아니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혹시라도 탈날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는 제가. 조절을 한다고 했지만 3-4일씩 사료를 굽는 녀석이 안타까워 녀석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있었던 보호자님. 얼마나 더 주시는지. 저렇게만 줬어요? 야, 없어 안 돼. 이제 태국 와서 안 돼. 여기 끝. 그치. 우선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기. 또 사실 양념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먹었을 땐 뭔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사료에는 웬만큼 균형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줬을 때는 그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 균형이 깨짐으로써 생기는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관찰 중 아롱이의 의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바로 태쿠의 간식을 훔쳐와 먹는 녀석.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예출하고 나서 지금 얘네들 행동하는 거 처음 보네. 신기하다 이거.
아롱이가 식욕이 아예 없진 않아. 저럴 때 태코가 많이 뺏어가면 난리 나는 거지. 그쵸. 그 태코가 못 당해요, 얘를. 그래서 저 간식도 좀 여러 가지 향신에 준비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분별하게 준 게 아니고 딱딱 맞춰서 이렇게 주는데 그거마저도 또 안 먹이면 혹여라도 이게 영양 식초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주식과 간식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식과 간식. 주식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간식은 말 그대로 가끔. 주식은 이것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음식. 아, 네. 간식은 이것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 그렇죠. 간식은 간식일 뿐. 식습관 외에 산책이며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왔던 아버님. 이건 잘하고 계신 거죠? 식욕이 없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관리해준 거예요. 비만보단 마른 게 낫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네요. 어, 엄청 잘하고 계세요, 진짜. 아, 예. 저희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롱이는 그냥 미식견이에요. 미식견. 아, 미식가. 미식가. 네, 우리 미식가처럼 입맛이 되게 좀 까다롭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별로 내 입맛이 아니면 잘 안 먹는,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는 그런 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적인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점점 나이가 먹어서 나타나니까 몸매를 딱 봤을 땐 건강하겠네라고 하지만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제가 잘 도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롱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롱이처럼 사료에 대해서 극히 거부감을 보이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그냥 굶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사료를 안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려견도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보호자분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현실성 없는 솔루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도 먹으면서 행복하고 보호자도 그걸 보면서 행복한 이런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아롱이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사료량도 조금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고요. 아롱이의 현재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루 칼로리 양을 계산해보는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230kcal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 된다. 한 끼에는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한 115에서 120 정도. 근데 지금 살이 조금 찌고 싶은 아이니까 한 이걸 240에서 250 정도로 높여줘도 괜찮아. 이제 평소 먹는 사료양을 칼로리에 맞춰 계량할 차례. 원래 먹던 사료 한 번만 가져와 주실래요? 봉지 있죠, 봉지. 네. 오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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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태꾸야, 너 오늘 밥 안 먹었니? 원래 이게 정상이죠, 강아지들은. 아니, 먹었잖아, 아까. 큰일 났어. 사료가 오면 이래야 되는데. 100g당 한 440kcal니까 240을 먹으려면 우리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한 50g 정도 하루에. 하루에. 네, 하루에 50g 정도예요. 태꾸 한 번만 잡아주세요. 태꾸야, 우리 먹방은 나중에 찍자. 너는 저기 잠시 퇴장! 그래도 살이 조금 쪄야 되니까 한 55g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동안 눈대중으로 그때그때 줬던 사료량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 하루에 이 정도가 57g이에요. 아, 엄청 적죠? 나 진짜 뭐 50g?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만견인 경우에 그 뒤에를 확인해보지 않으시고 주시면서 사람은 이 정도 먹으니까 너네도 이 정도 먹어야지 하면서 우선 사료도 많이 주고요. 네. 거기다 간식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사료에 이렇게 수분이 없어서 칼로리가 네, 엄청 농축돼 있어서 이 정도가 하루 양인 거죠, 하루 양. 아, 되게 적네. 어이, 뭐야.
이때를 놓치지 않고 태구 출동. 청소기네, 청소기.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롱이도 태구처럼 사료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미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이래요. 우선 사람과 똑같다. 하지만 입 안에서 느끼는 맛은 사람보다 훨씬 약하다. 그리고 단맛을 좋아한다. 생 것보다 익힌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걸 더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되게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제 까다롭고 입 짧은 미식견 아롱이의 취향을 저격할 맞춤 사료를 찾아볼까요? 일단 평소 먹는 사료를 준비하고. 그치, 신경도 안 쓰지? 설쌤이 준비한 마법의 가루를 투하. 이거 황태 가루 아닌가요? 섞어버릴 거야 너. 이거 못 골라 먹게. 막 냄새가 강해 나니까 그러나? 못 골라 먹게. 엄청 안 나. 오, 코를 박고 먹나 싶었더니.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럴 수가. 황태 가루만 싹 발라내고 사료만 뱉는 녀석. 봐봐. 봐봐, 봐봐. 제가 말한 기술이 이 기술이에요. 이거는 매일 하는 거니까. 와, 진짜 다 발라낸다. 봐봐. 가루에 기술이 있었구나. 거의 다 먹었어요. 가루 다 먹었어요. 그리고 황태가루, 뭐 파우더 이런 거 뿌려주는 건 아롱이한테는 소용이 없다. 글쎄, 나 쉬운 게 아니야. 어? 날 물러보지 말어. 호락호락하지 않는 입 짧은 아롱이의 입맛 찾기 미션. 야심차게 준비한 황태가루 실패. 두 번째 비책은 무엇일까요? 건조 사료에 우유를 살짝 뿌려주고. 우유요? 네. 아, 물 말고? 네, 우유. 물이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봤더니 물이 안 되길래. 뭐? 우유라고? 살짝 땡기는데. 사료 조금만 해주시고. 이 정도만 해서. 아니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뜨겁지 않게 후후 식혀주면 끝. 저도 냄새 한번 맡아보죠. 아니, 냄새가 좋은데요? 냄새 괜찮아. 냄새 괜찮아. 아, 우리 태꾸 고문하는 것 같은데? 태꾸야, 미안해. 자, 그렇다면 아롱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발, 제발. 이번엔 제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유를 안 먹더라고. 강아지 우유를 나는 왜 그러니까. 아, 왜 안 먹더라고. 나도 괜찮은데 지금. 냄새가 괜찮거든요. 냄새가 고소해가지고. 벌써 딱.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고소한 게. 설샘부터 보호자들까지 인정한 맛집 스멜인데 아쉬움에 다시 한번 권해보자. 먹어보고 봐. 잠깐만, 아롱아, 너 지금 먹는 거 맞지? 어? 먹는데? 오케이. 아까 조금 뜨거웠나 보다. 뜨거웠어. 오, 괜찮은데? 이거 아주 좋아. 이거 고소하니 약간 내 입맛이야. 대신 조심할게, 우유 자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아까 선생님도 드시는 네, 살짝만 넣어서 어느 정도 풍미만 더 살아날 수 있게. 아. 입 짧은 아롱이의 입맛 찾기 대작전. 건사료와 우유의 고소한 만남은 대성공. 우유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사람 우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우유에는 유당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이걸 먹고 설사를 하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전용 우유인 유당이 없는 그런 우유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사료보다 습식 사료가 훨씬 더 좋아요. 아이들 건강에.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량이 적어요. 근데 거기다 사료까지 안 먹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수분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습식 사료를 먹으면 그 음수량이 어느 정도 또 보완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장이나 전체적인 건강으로 봤을 때는 습식 주식캔이 가장 좋지만 이것들이 비싸다는 거죠. 네. 금사료로 불릴 만큼 비싸지만 기호성이 뛰어나다는 습식 사료. 비주얼부터 야, 그럴싸한데요. 햄. 네, 이런 게 이제 습식 캔이에요. 훨씬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네. 딱 봐도 맛있게 생겨서 이 정도만.
그건 바로 이때.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반응. 다시 한번 다가오지만 역시나. 야, 이 음악 진짜 까다롭다. 야, 이거 비싼 거야. 와. 비싸다고 다가 아니야. 당최 알 수가 없는 아롱이의 까다로운 입맛. 더운 날씨에 혹여나 상한 건 아닐까 냄새를 맡아봅니다. 내가 먹고 싶은 태꾸는 뭐 이성 잃어버렸죠. 암요, 이래야 정상이죠. 태꾸는 눈이 돌아갔어요. 약간 충격. 이거를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아이는 제가 진짜 가끔 보거든요. 급기야. 밥그릇까지 밀어버리는 녀석. 밀었어. 저 씨가 먹기 싫으면 밀거든. 야, 너 진짜 입 짧고 까탈스럽다. 인정. 오케이, 인정. 입 짧은 아롱이 입맛 찾기 미션. 습식 사료는 충격적인 실패로 돌아가고 과연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익혀서 먹는 걸 더 좋아하고요. 단맛을 평균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촉촉한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사료를 성상이 다른 사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반건조 사료예요. 그래서 좀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지. 그 전 사료랑. 그쵸? 약간 그 스펀지 비슷. 네네네. 말랑말랑. 아까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55g이었죠? 네. 얘는 100g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분 함량이. 맞아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양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약간의 더 포만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량만 한번 줘볼게요. 태꾸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롱이 한 번만 내려. 네. 아롱아, 가서. 영락 없는 간식 비주얼의 반건조 사료. 이번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요. 제가 다 떨립니다. 설마 이번에도 뱉기 스킬? 그런데 이때 곧잘 먹기 시작합니다. 나 퇴근하나? Unbelievable. 세상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습니다. 와우, 대박.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네. 아롱아, 드디어 입맛을 찾은 거니? 그런 거니? 어? 그리하여 총 4번의 도전 끝에 아롱이의 입맛을 사로잡은 두 가지 메뉴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롱이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먹어요. 네. 기분 좋은 게 한 3일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걱정하잖아. 네. 3일 뒤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요. 네. 똑같은 걸 계속 주면 먹지 않아요.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롱이도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네. 이걸로 와, 우리 성공했다, 대박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 잘 먹는 사료를 한 3개 정도를 놓고 돌려가면서 주는 거예요. 첫날은 A 사료, 둘째 날은 B 사료, 셋째 날은 C 사료, 넷째 날은 A 사료. 다시. 그러니까 미식가들이 매일 먹으면 맛이 없듯이 얘네들한테도 이걸 돌려가면서 줘서 아, 나 이제 한번 또 돈가스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도에 그걸 주고 사람처럼 똑같이. 근데 이걸 해도 사료를 안 먹으면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런 우유를 조금 타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건사료는 수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딱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석을 긁어내주면서 적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반건조 사료나 그거보다 더 수분이 많은 습식 사료 같은 경우에는 잇몸과 이빨 사이 아니면 잇몸 자체에 필름 코팅이 되면서 치석이 훨씬 더 잘 생기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 짧고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채널 고정! 세나게 최초로 선보인 설 전문가의 자연주의 개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로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 섞어준 사료 아니면 반건조 사료 먹었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일주일 안에 그것만 주면 안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자연식. 네. 설채연의 최고의 개 요리 비결 출발.
오늘의 메뉴는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자연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닭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주 재료인 닭가슴살과 고구마, 감자, 당근 등 신선한 채소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위생 철저, 요리에 임하는 자세는 very good. 그럼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 닭가슴살은 데쳐 기름기를 제거하고요. 이어서 채소 손질을 해보는데 너 잘하신다. 칼을 잡는 것부터가 자, 설쌤의 칼질 실력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바보 아니야? 어쨌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채소 손질이 끝나면 찜기에 한 번 데친 닭가슴살과 채소들을 섞이지 않게 올려내고 쪄냅니다. 여기서 잠깐! 재료들이 익는 동안 맛간을 이용한 퀴즈 타임.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두 분께. 네. 강아지는 육식동물일까요, 잡식동물일까요? 강아지는 잡식동물이죠. 네, 잡식입니다. 강아지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이 뭐 사람과 상당히 유사해요. 네, 네. 강아지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네. 보통 이걸로 가장 많이 사고가 나요. 양파. 양파요? 네. 강아지들은 양파를 먹으면 우리 그 적혈구가 다 깨져요. 갑자기 피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다가 빈혈로 죽어요. 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거. 자일리톨. 네. 지금은 거의 없을 텐데 자일리톨을 치약에 넣은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 치약에. 그래서 꼭 한번 성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칫솔질 워낙 잘하시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외에도 반려견들이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 반드시 기억하고 미리미리 조심해야겠죠. 오. 그 사이 잘 익은 재료들. 오,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방금 쪄냈잖아요. 사실 네. 이걸로 줘도 괜찮아요. 근데 네. 조금 더 풍미도 살리고 수분도 조금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카놀라유에 살짝 볶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에 카놀라유를 넣고 모든 재료를 볶아주면 끝. 기름이 조금 적었나? 아롱아 기대되지? 아, 오늘의 주인공이 좀 더 관심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롱아, 이리 와. 우리 아버님 오늘도 스윗해요? 코 낼름낼름 거립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침 나온다. 이거 진짜 건강식이야 이거. 입 짧은 아롱이의 입맛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메뉴가 추가될 수 있을지. 새 남자의 정성이 듬뿍 담긴 닭요리 완성! 이야, 그럴듯하죠? 과연 맛은 어떨지? 김이상궁 설쌤의 평가는요? 야, 내가 너네 거 너무 뺏어 먹나 봐.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제가 분배를 해주고 줄 건데요. 아,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야채 안 먹고 또 편식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너. 아까 간식 먹었다. 태꾸는 시식 준비 완료. 아롱아, 저 덜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알았지? 우리 아롱이도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태꾸야. 태꾸, 일로 내려. 일로 와서 먹자. 태꾸 내려놔 봐. 뭐 덜 먹어.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 거죠? 네.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얘는. 자, 아롱아. 아유, 아롱아. 아롱이도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롱이, 입맛 다시네. 드세요. 설쌤의 간절한 기도가 통할 것인게. 그래 아롱아, 한 입만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렇지, 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로 그 맛. 어제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리 뜨뜻미지근. 야, 이거 어쩌죠? 첫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처음 맛보는 맛이면 경계심. 예. 그래서 지금 하나를 딱 먹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녀석. 지금 야채도 같이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지금 봤더니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너무 맛있어 하면서 먹지는 않아요. 조금만 더 힘내지 우리 아롱이, 그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입 짧은 반려견을 위한 영양 만점 닭요리 레시피 총정리.
조리 과정에서 맵고 짠 양념은 절대 금물. 반려견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자연식,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자연식의 영양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영양학 전문가와의 상담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조금 모자르게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가지고 이제는 보호자님들이 연구를 해보시면은 건강하게 잘 먹는 아롱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네는 오늘 호강했지 뭐. 그치? 아, 근데 진짜 사려운 거다. 며칠 후 제작진 앞으로 아롱이네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우리 아롱이 밥그릇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아롱이의 사료 먹방을 보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쭉 노력하기입니다. 너무 맛있어요.